그래서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시작들을 안 하셨다. 이제는 EBS 빨래나 너는 EBS 오늘 내든지 그럼 언제 낼 건데? 화요일 날 내도 되고. 화요일 날 냈어? 그럼 맡았어. 기세 빨리 내놔. 너도 화요일 날 냈었어? 오, 그 다음에. 너도 클래스 카드 단어 숙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아니죠. 어제 스피드 퀴즈 그거 뭐였지? 뭐 했어? 일과 단어. 일과 단어 했어? 그거 여, 다 했는데. 어, 그래? 한 번. 한 번 했어? 그게... 안 나오는데. 생일도 안 받아야겠다. 오, 했네. 오. 그 다음에 거기에, 어, 뭐 써야 되는 거 알지? 어. 그, 써갖고, 내세요. 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야 되는 거 알지? 클래스 카드 숙제 접는 거. 그럼. 다 했어? 오, 주세요. 오늘까지 안 했어요? 어, 맞아. 원래 오늘까지. 애들 안 했더라고. 근데 너는 왜 학습 기록이 없냐? 해설 한번 해서 말하자. 근데 이거 뭐 한 거야?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어, 조용히 약속 나왔네. 지훈이는 엉뚱한 책을 갖고 왔어. 자, 그래서 원래 그것만 딱 하고 시험을 치면 될 텐데 선생님이 남겨놨죠. 오늘 시험 안 쳐. 내일이란다. 다음 시간에 시험 안 쳐도, 안 쳐도 되게. 예, 참,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문법 내용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재를 할 거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의 문장을 완성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초룡아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 I had been waiting for 30 minutes before the subway came. I had been waiting for 30 minutes before the subway came. 그 다음 키태야 이번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 She had been dating.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Him for more than 2 years. 오케이. 그 다음 수민. My legs. I had been standing for a long time. 됐다. 오케이. 명인아 채점해줘. 다 맞았겠죠. I had been waiting for 30 minutes before the survey came.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나는 30분 동안 그쵸. 계속 기다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 before라는 녀석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Before the subway came. 그래서 before the subway came의 뜻이 지하철이 오기 전에 라는 뜻인데 지하철 오기 전에 라는 말에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 여기가 기준인 현재가 있다면 뭔가 과거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하나는 과거 여기는 과거 여기는 대과거
라고 불리는 시제다. 현재도 여긴 과거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뜻은 나는 30분 동안 기다렸었다. 지하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지하철 1번하고 2번 이렇게 있는데 1번이 지하철이 오는 거예요? 2번이 지하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하철이 온 거죠. 그럼 나는 그 이전에 쭉뭐 했었다. 여기 보면 무슨 시제래요? 과거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 완료 진행형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무슨 적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이죠. 30분 동안 계속 기다렸다. 지하철이 왔다라는 것은 이 came의 형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한 행동은 이렇게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doing으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 she had been dating him for more than 2 years. for more than 2 years가 뭐 뜻이에요? 그렇죠. 2년 이상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2년 이상 동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녀가, 이 문장의 뜻은 그녀가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데이트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그렇죠? 지금은 깨진 사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2년 동안은 여기 현재가 있고, 여기 과거가 있는 이렇게 2년 이상 동안이 아니라, 어떻게 2년 이상 동안이냐면, 이렇게 2년 이상 동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이 행동이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했다라는 정보가 첫 번째 들어있죠. 그 다음에 몇년 동안 데이트를 했다? 2년 이상 동안 데이트를 했죠. 그 다음 지금도 데이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하지 않는다라는 간단한,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 완료 시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캐갈 줄 알아야 된다?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캐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데이트를 했는데 2년 이상 동안 데이트를 했고 지금은 데이트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My legs hurt. 여기에 hurt는 hurt의 3단 변신이 당연히 뭐니까? hurt니까 얘는 당연히 몇 번째여서 두 번째 녀석이겠죠. 과거죠. 내 다리가 아팠었단 말이야. 내 다리가 아팠었다. 내 다리가 여기에 hurt가 과거 시제니까 다리가 아픈 게 여기 찍혔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찍힌단 말이에요. Because I had been standing for a long time. 내가 뭐 했었기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서 있었다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대과거부터 과거에 내 다리가 아픈 그 시점, 여기에 형태가 과거인 시점까지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내 다리가 아팠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 언제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누구는 그들은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네, 헤드윈 파이팅. When I got into the classroom, they had been fighting. 계속해서 그때 그녀는 계속 울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눈이 빨갛게 됐다. She had been fighting. 오케이, 그래서 다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게 when과 또 because가 있죠. 얘들을 보고 전부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그녀의 눈이 어땠다? 빨갰다. 누가 뭐 했다? 그녀가 울었다. 그럼 울고 나서 눈 빨개졌어. 눈 빨개지고 나서 울었어. 그렇죠. 그래서 울었다. 눈이 빨개졌다라는 것의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면 눈이 빨개지려면 우는 행동은 눈이 빨개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had been doing, had been crying 형태로 했고요. 마찬가지.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교실에 들어가고 나서 싸웠어. 내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벌써 싸우고 있었어.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벌써 싸우고 있었어. 내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과거로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애들이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려면 had been doing의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완성해봐라. 그래, 촬영. 'Have you been waiting for 2 hours when it came?' 예, 수민, 계속해서. She has been traveling.
for a year when we met her. 마찬가지죠. Had you been waiting? 자, 그래서 현재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의 의문문.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던데 이렇게 head가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고 been 주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다. 뭐 대어가 빠졌네요. 뭐 Had you been waiting there? 너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니? For 2 hours, 2시간 동안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그가 왔을 때라는 표현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를 기다리려 그러면 그가 오기를 기다리려 그러면 그가 왔을 때보다 이전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왔다가 과거니까 여기는 had been여기 had been doing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마찬가지 she had been traveling she had been traveling for a year 그녀가 몇 년 동안 여행을 했다 1년 동안 여행을 했다 그랬죠 when we met her 우리가 뭐 했을 때 그녀를 만났을 때 만났다가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여행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had been traveling 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자라 명인아 1번 I had been studied hard for 5 hours 어떻게 보셔야 되죠? I had been studying hard 해야 되겠다 S-T-U-D-Y-I-N-G 그래서 수민 아 지훈 We had been to play tennis for about an hour when it started to rain 어떻게 보셔야 된다? So we had been playing tennis for about an hour when it started to rain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수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잘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시험 치러 공부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제 설명 코멘트 시험 오케이 그래서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써있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시험 쳐야 되는 거는 그래머 타파 이게 문법이죠. 그래머 타파에 뭐 있거나 리더스뱅크에 무슨 뭐 한 챕터 끝나고 나서 시험 칠 때 그럴 때 하루 일찍 와서 시험 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 6 수어가 되고 있습니다. 시제가 아닌 수동태 6 수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동태는 지난 학기에 처음 만나봤죠? 그래서 뭘 배울지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스 42부터 50까지 9개의 포커스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단순 수동태, 단순 수동태, 단순 수동태.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 보면 뭐 I made it이겠죠. I made it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얘기겠죠. 이걸 수동, 이거는 능동태죠. 내가 만들었었다, 무엇을, 그것을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뭐죠, 기태? I am 하면 안 되죠, 벌써. 어떻게 해야죠? It was made by the.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요? It was make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It was make by me 그쵸? 그래서 수동태는 무슨 형을 쓴다? 아니, 일단 능동태부터 얘기하면 누가 뭐 했다 라는 문장 최소한 단순 수동태라도 그러니까 일단 수동태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능동태에서 무슨 언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최소한 그래서 목적어가 뭐 되는 문장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 누가 뭐뭐 했다를 누가 뭐뭐 되어졌다 라는 식으로 바꾸는 걸 수동태라고 그랬고 이와 같이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뭐 이런 시제들을 수동태로 바꾸는 게 단순 수동태겠죠 여기에 I made 할 때 이 made는 두 번째에서 다시 말하면 과거형이니까 여기에 is 대신 was가 왔어요 시제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얘랑 얘랑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뭐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PP형, 과거 분사형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얘는 형용사란 말이죠. 입장 바뀐 형용사, 만들어진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고 원래 능동태가 과거였으니까 여기에 비동사의 과거를 써서 그것이 과거에 만들어졌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단순 수동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3에서 뭘 배우겠어?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하겠대.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그쵸?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능동태 문장부터 먼저 생각하고 수동태 문장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룡아 뭐 43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아무거나 능동태 문장 아무거나 해봐. 응. I can't. Can't, can. I can. I can run fast.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대요. 그렇죠? 이 문장은 절대로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명현아, 이 문장을 수동태로 못 바꾸는 이유가 뭐지? 그렇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딴 거 하나 소환해봐. I can make it. 아 좋네, 깔끔하네. I can make it. 나 그거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it. 그러면 기태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우리가 사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리더스 뱅크를 하면서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처음 보는 거 아닌데 사실은. I can make it. 그러니까 뭐 43에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니까 뭐 can이나 여러분도 뭐가 조동사인지는 알죠. will, may, should, 뭐 must 이런 것들이 조동사죠.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여기 생각은 어때요? It can made by me. 지훈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네 생각으로 그렇게 it could 더 막혀 응 맞죠? 자신있게 밝게 could was made by me.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한번 봅시다. 얘 틀렸고요. 얘도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지 봅시다. 그러면 자 나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문장이 그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은 만들어진이 오면 되고 만들어진이 뭐가 되면 돼? 만들어진 다가 되면 되겠죠. 만들어진 made 만들어진다 be made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it can be made 나에 의해서 by me.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에서는 이런 얘기 하겠죠. 조동사 be pp라고 will be pp can be pp should be pp 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수동태래요. 그러면 수민아 능동태 문장 아무거나 하나 소환해봐. 진짜 간단한 거. 우린 좀 문법 공부하는데 쓸데없이 복잡한 문장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문장만 하면 되죠. 능동태부터 불러야지 이제 수동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진행형 시제 아무거나 능동태. I am 좋네. I am making it. 그쵸? I'm make, 나 그거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죠? 그러면 지훈이 생각하기에 이 수동태 어떻게 될 것 같아? It was It was been making by me. 그 다음에 기대 생각은 어떻게 돼? It is been making by me. 그 다음에 초령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 Easy.
메이딩? 정말 손 보는 거 생각나서 메이딩 바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 메이킹 소환했는 사람들은 다 틀렸죠. 어? 메이킹 소환하면 안 되죠. 여기는 무조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메이드가 있어야 돼. 자, 내가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일단 우리말로 수동태 만들면 누구는, 그것은,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뭐 되어지는 중이다, 만들어지는 중이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수민이 생각해볼게. It is being made. Very good. 이거죠. It is being made. 그거 여기에 자, 이 동사 덩어리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 It is being made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요렇게 나는 뭐다라고 주장하고 요렇게 나는 뭐다라고 주장하는 게 합쳐져서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내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러잖아. 세 번째로 그게 형용사란 얘기야. It is being made. 그러니까 is being이 나는 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나는 뭐다? be 뒤에 ing잖아. be 뒤에 be run, I am running. 나는 뭐다? 진행형이다. 이거잖아.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는 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be plus pp. 나는 뭐다? be plus pp니까 나는 뭔태다? 수동태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be being pp죠. be being pp.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It is being made. 됐습니까? 일단 수동태라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PP가 와야 돼. PP가 뭐뭐 당하는 이란 뜻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e 여기 있으니까 be made니까 만들어진단데 만들어진다에다 ing 붙이니까 만들어지는 중인이 됐잖아. 만들어지는 중인 being made가 그럼 만들어지는 중인이 다시 무슨 시 됐습니까? 어떤 시 됐습니까? 약간 비동사 붙이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은 미리 예측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나오는지 좀 보면 되겠죠? 뭐 그런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완료시제 수동태를 우리 완료시제. 그래서 그러면 뭐 좀 간단한 것도 하면 되겠고요. I have made it. 이게 능동태죠. I have made it을 it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럼 명인이 생각하기에는 I have made it의 수동태는 뭘 것 같아요? 'It make by it have made by it 뒤에 have 있는 건 처음 보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대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 have made it 수정체. It was Have been made by me. It was have been made by me. 난리가 났습니다. 짬시키시고. 소유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It has It has been made by 미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지훈이 생각나. 또 동사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죠. 그렇죠? 얘가 뭐야? 어떤 만들어진. 또 동사가 이렇게 구성되고 나는 뭐다, 나는 뭐다라고 각각 주장하고자. has plus pp니까 has plus pp는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얘랑 똑같은 뭐다? 현재 완료다. 그 다음에 여기 또 b plus pp죠. b plus pp가 나는 뭐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수동태다. 그래서 I have made it의 수동태는 It has been made by me.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완료시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수동태를 완성시키는 거야. 니들이 뭐야 2학년 때 배웠는 수동태라고 해봤자 뭐 배웠냐면은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 정도 배웠어. 나머지 애들 이제 3학년 때 배우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지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시제 수동태하고 완료시제 수동태는 비빙 PP, 해로빈 PP라는 어떤 녀석들만 외우면 그래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1학, 중1 때 뭔가를 제대로 안 배웠으면 중1 때 배웠던 게 여기 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스는 게 뭐였죠? 그렇죠. 그건 다 기억하고 있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뭐야?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뭐 어떤 녀석은 포스고 어떤 녀석은 투스고 어떤 녀석은 오브스고 이런 거. 그래서 오브 쓰는 건 초령한테 꼭 물어봐야지. 누가 오브 쓰더라? 그렇죠. 이제 알고 있네요.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뭔데? ask A, B인데, 이건 사형식인데, 얘를 3형식 변환할 땐 ask B of A 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 A에게 B를 만들어준다. make A, B. 이건 사형식인데, 3형식으로 전환하면 make B for A다. 이런 것들. 혹시 몰랐다면 선생님이 짧게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짧게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 그게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얘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럼 하나 해보자. 사용식 뭐 I gave her 어 book 할까요? I gave her a book. 자, 사용식 문장의 수동태. 사용식은 목적어가 몇 개죠? 두 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 밑에야 수동태는 무슨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했지. 끊어있게 뭐 내가 주었다. 간접 목적어인 그녀에게 직접 목적어인 무엇을 책을. 목적어가 몇 개야? 두 개 주어. 그러면 사형식의 수동태는 몇 개가 될 수 있다? 두 개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다? 책을.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런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뭐 되어졌습니다. 책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전부 다 두 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두 개 될 수 있는 게, 좀 설명. 할까? 그러면 그녀가 받았다. 여기에 gave가 과거죠. 그럼 그녀가 받았다가 뭐죠? 그녀가 받았습니다. She was given what? A book by whom? By me. 그녀가 받았어. She was given.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어? 책을.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By me. 첫 번째. 책이 주어졌습니다. A book was given to 없던 to가 나타나야지. 됐습니까? 얘 왜 to인지는 give 동사가 이거 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못 쓰니까 to 쓰니까 who was given to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gave가 아니고 만약에 bought였다 치자. bought. 내가 그녀에게 책을 뭐 줬단 얘기야? 사줬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 by 동사로 바뀐 경우에 she was bought 하면 말이 뭐가 돼? she was bought 하면 그녀가 뭐 되어졌다? 구입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수동태는 안 돼. 인신매매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a book was bought for her by me. 이것만 된다.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는 좀 익혀야 될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 할 거고, 뭐, 동사구의 수동태. 돌보다, take care of. 그럼, I took care of it을 수동태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겠죠. 내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I took care of it. 구라는 게 뭐란 말이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뜻이 되는 거고, 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take care of 구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돌봐줬습니다. It was taken care of by me 한다는 거 48에 당했죠. 그다음에 목적으로 쓰인 대절. 목적으로 쓰인 대절의 수준이 뭔 소리일까? 대절이 길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she said that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by 이외에 전치사가 쓰이는 수동태는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뭐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 Be interested in. 우리가 수거라고 외웠던 것들에 대한 얘기가 50에 나올 겁니다. 써 재미가 없어서 들고 있죠. 아니면 문제입니다. 자, 그렇고요. 수동태란 무엇인가? 희태야, 수동태가 뭐야? 뭐에 나는 동태야? 그럼 뭐가 수동태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수동태가 뭔가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뭔가 행동의 영역을 바꿔야 하는데 수동태라고 뭐래? 나뭔 소리지? 소화불량 그런 얘기 듣기만 들어도 막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상황을 당하는 문장을 수동태라고 한다. 뭔지 모르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내가 그것을 만든다라는 말은 뭐로 바꾸는 거? 그것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그니까 자, 사실 우리 한국어는 수동태가 없어요. 사실 잘안 써. 우리말 속담은 수동태가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뭐에 의해서 뭐뭐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뭐 구입되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어색해. 그래서 수동태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한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수동태 자체는 우리 민족이 별로 쓰는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 문장 자체는 능동적인 문장이 거의 대부분이고 수동적인 문장이 별로 없어. 그치? 누구나. 그쵸. 먹혀진다. 뭐. 저녁 식사가 나에 의해서 먹혀진다. 뭐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쵸. 나는 저녁을 먹는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되게 어색한 문장이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우리에게 처음 접했을 때좀 어색했을 거네요. 여러분 뭐 이미 한번 뭐 단순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방접종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 주어, 비동사, PP, by, 행위자, 뭐 it was made by me의 형태이며, 그렇죠? 맞습니까? It was made by me. 그렇죠? 그런 나에 대해서 만들어진다. 누가 뭐에 의해서 되어진다.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보면 여기 있었어요. 동사의 세 번째 연속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다. make, made, made에서 세 번째 made는 만들어진이라는 어떤 시니까 만들어진다 하고 싶으면 be made 해야 된다. 그래서 they repaired the machine이죠. 누가 뭐, Tiffany repaired. 누가 뭐 했다? Tiffany가 수리했다. 무엇을? 그 기계를. 그럼 그 기계가 언제 수리되었대요? 언제 수리됐다? 과거에 수리되었다 하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온다? Was repaired. The machine was repaired. 누구에 의해? By Tiffany.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수동태라는 문장을 만든 이유는, 자, 영어는 중요한 걸 어디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앞에다 갖다 놓죠, 그쵸? 주어 동사 항상 앞에다 놔요. 누가 뭐 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중요한 거 앞에다 갖다 놓죠, 그쵸? 그런데 주어가 별로 안 중요해. 뭐, 누군가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이런 문장 같은 게내 가방이 뭐 당했다? 도난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주어가 안 중요할 때 주로 쓰는 게 뭐다? 수동태다. 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거나,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 이 녀석이 누군지 몰라. 이 행동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아니면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영어가 사용되어진다. 어느 동네에서? 캐나다에서 할 때,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 캐나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지. 당연하게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은 당연히 캐나다에서는 영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캐나다에 놀러 간 중국 사람에 의해서 영어가 사용되겠어? 아니겠죠. 당연히 캐나다인에 의해서 사용되니까 주어가 안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 재미가 없죠. 그럴 때 사용하기 보다 알겠습니다. 뭐다 하는 얘기 빨리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빨리 진도만 가야죠. 수동태는 말하고자 하는 행동을 당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하거나, 그러니까 누가 뭐뭐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당하는 존재가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게 수동태다. 어떤 행위를 누가 했는지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오케이. 그래서 졸린 친구들 잠도 깰 겸. 그렇죠? 명이나 이거 능동태로 좀 바꿔줘.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지? 여기 빼고 페인티드 더 그쪽 밑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응? 학교에서 급식으로 쥐약을 나눠주나? 어? 레오나르도, 아니,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아, 내가 읽어줄게.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페인티드 더 모나리자.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겠어요. 아이 궁금하여라 밑에가 어떻게 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워즈 아니요 아니요 아 페인티드 그냥 너 모나리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동태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일단 단순 시제 포커스 제일 첫 번째에서 얘기할 것들. 현재, 과거, 미래. 미래 빼고 현재, 과거를 첫 번째 포커스에 올려야겠죠. The picture is painted by the dog, by the boy.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painted 다 있죠. 이 녀석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고 전부 다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어 진 마치 뭐하고 똑같아? 굿하고 똑같아. 굿하고 똑같은 뭐에 불과하다? 형용사에 불과하니까 형용사가 뭐 되려면 어떠니 어떠다 되려면 당연히 뭐에 도움이 필요해? 뭐에 도움이 필요해? 비동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건 그냥 be is painted 하면 그려진다. was painted 하면 당연히 뭐될 거다? 그려졌었다. 얘는 시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페인티드에다 맺혀줬는데, 예. 어? 그냥 쓰는 건데. 그냥 하는 거 맞지 않아요? 같은데요. 뭐라는 걸로 아는 거 같은데. 능동태로 변화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잘못 프린트했어. 잘못 프린트했어. 잠깐 봐. 아니, 파란색이 뭐지? 뭐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적힌 때문에 이건 리듬 했던 거야. 잘못 표현된 잘 얘기했어. 오, 이렇게 어그로를 풀어줘야지 좀 겁나. 애들처럼 어제 시간은 잘 보냈어. 어쩐지 너무 익숙하게 어쩐지 보니까 좀 이상했었어.
플랫, 오, 플랫합니다. 오. 근데 3분도 못 가고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B 플러스 PP 형태가 전부 유지된다 했습니다. This picture is painted, was painted, will be painted, be painted. 그 다음에 being painted 할 때도 be 동사가 전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painted라는 녀석은 good하고 똑같은 형용사고 is good, the picture is good 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is painted나 is good이 뭐 by the boy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긴 하지만. 뭐, 그 그림은 좋아요. The picture is good이나 the picture is painted나 원론적으로 여기서 painted 하는 역할은 good이라는 역할과 똑같은 뭐의 역할이다? 형용사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려진 is가 있으니까 그려진다가 되는 거고요. was painted 되니까 그려졌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ll be painted 되니까 그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래 시제부터 뭐가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겠죠.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학생들이 이 형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그림이 그 남자아이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할 때, The picture is being painted. 이세 녀석이 합쳐져서 뭐를 이룬다? 동사를 이룬다. 그래서 is being이 나는 뭐예요? 난 진행형이에요. being painted가 난 뭐예요? 수동태예요. 라고 얘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같은 경우에도 뭐 is를 was로 바꿔주면 됩니다. The picture was being painted. 그 그림이 과거에 그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약간 is was being painted 하나씩 능동태로 바꾸고 봅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이거 능동태로 바꾼 뭐죠? The boy. paints. The 깔끔했다. picture. 깔끔하네. 그렇죠? 기태야, 이거 능동태로 바꿔보자. The boy. The boy. painted the picture. painted the picture. 아, 깔끔하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명인. 바꿔보자. The boy will painted the picture. 틀렸다.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The boy will paint the picture.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알죠? The boy will paint the picture. 다음 계속해서 명인아, 눈부터 바꿔보자. The boy. 이즈 페인팅 더 피처. 기태야, 맞아 틀려?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태야, 이거 눈동태. 뭐이? was painting the picture. 그렇죠? 다들 잘 하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현재 완료 시제, 이번에 완료 시제에 대한 수동태입니다. 완료 시제. 그래서 the picture has been painted. has been painted가 합쳐서 동사의 덩어리 만든다. the picture has been painted. 얘는 어떤 시고, 뭐 여기 has been이 has 플러스 pp를 만족하니까 나는 뭐다. 이 문장에서 나는 뭐다. 현재 완료다. 그다음에 been painted가 나는 뭐다. 수동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태야, 능동태로 바꿔줘. The boy. 일단 걔 잘못 두셨고요. 무슨 시제래? 현재 완료. The boy. is 그렇죠. 안녕. 여긴 the body has painted the picture. 밑에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The boy has painted the picture. 오케이? 그때 열받았다. 너 이제 갈 때는 연락 처맞는다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떡하래. 그때 싸움 연락 잘해. The boy has painted. 오케이. 그 다음 The boy had been painted죠. 얘도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The boy had painted 하면 되겠죠. The boy had painted the picture. 그러면 여기 막 난리 났네.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는 수업 시간에 한적 있죠. 그림을 어떻게 그렸더라. 미래 완료 시제는 아이고 이상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그림이다. 이런 그림이라 했어.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무슨 시제다? 미래 완료. 형태는 will have pp 였어. will have pp. 그 다음에 어떨 때 이런 거 쓴다고 그랬구나. 미래 완료 시제는 어떤 표현,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미래 완료 시제 쓸까? 뭐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 내일 시험, 오늘 지금 막 시험, 내일 마지막 시험이라서 막 시험 공부 막 하고 있어. 어? 그래서 내일 한 4시쯤 되면 시험 다 끝날 거야. 어? 그럼 난 내일 4시쯤이면 4시쯤 되었을 때 내가 시험을 다 끝냈을 거야 이런 얘기할 때 난 시험을 내일 이 시간쯤이면 다 마쳤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 I will have finished the exam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친 거는 여러분 하루 동안 시험 치는 거 아니라 한 2, 3일 시험 치잖아. 그러니까 오늘 뭐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 시험 쳤고 내일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어제도 시험 쳤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가 어제도 시험 쳤고 오늘도 시험 쳤고 그 다음에 오늘 시험 공부하고 있고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시험을 마치게 됐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라고? will have pp 있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미래 완료 시제인데 the picture will have been painted. 그래서 그 그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려졌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려졌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will have been painted by the boy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훈아 눈동자 바꾸면 뭐지? The boy will have. 그렇죠. 깔끔하게 잘했죠. The boy will have painted the picture 하면 된다고. 알겠죠? 예. 아 힘들다. 아 소리 아프다. 아 힘들다. 아 차분다. 기대 이게 휴대폰 이런 거래. 아 드디어 휴대폰 휴대폰 이거 숙제가 시간이 알차게 잘해. 쌤 프리가 무료죠. 어? 프리? 네 여러 가지 숙제 이거 무료하고 있지. 그래서 뭐 능동태 어쩌고저쩌고 에 대한 얘기고 단순수동태. 단순수동태는 주어 비동사 pp의 형태이며 비동사를 통해 시제를 표현한다. 행위자가 일반인 혹은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누구인지 모를 때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모를 때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은 다 지난번 2학년 때 수동태 할 때 했던 설명이고요. The pitcher chases the ball.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아, catches. 더 피처가 뭐 한다? 피처가 뭐야? 피처. 잠기는 투수죠. 투수가 잡는다. 무엇을? 그 공을. 그 공이 잡혀진다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catches가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the ball is caught
by the picture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3단 변신 다 이제 외웠죠? 본 사람 없죠? 그렇죠? 외웠지?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를 비롯해서 다음 학기까지 계속해서 PP형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Tower Bridge was built. 그래서 Tower Bridge가 뭐 되어졌다? 건설되어졌다. 언제? In 1894. 1894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타워 브릿지라는 녀석이 몇 년도에 건설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누가 타워 브릿지를 건설했는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한다. 그럼 얘를 누구한테로 바꾸면 그들이 뭐 했다? 데이가 데이가 빌트 했다. 두 번째 과거형의 이 빌트하고 이 빌트는 다른 빌트죠.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PP형이고요. 무엇을 타워 브릿지를 언제? In 1984. 오케이, 그 다음 부정문. 그래서 이 속에 뭐 넣고 싶다? 난 넣고 싶다. 그러면 wasn't, isn't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묻고 싶다. 그래서 건설됐니? 타워 브릿지가 건설됐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요? Was the tower bridge built in 1894? 하면 되겠죠. 비동사가 앞으로 was it built 하면 되겠죠. Was it built? 그래서 the car was not moved by him. 예, 능동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was the chair made by him? 그 의자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능동태로 바꿔주시고요. 쉽죠? 능동태 바꾸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the car was not moved by him. 능동태로 바꾸면 he 누구 아니 he didn't 뭐 move 맞잖아. He didn't move the car. 여기나 맞아. He didn't move the car. 맞아. 틀린 거 같은데. The car was not moved by him. He didn't move the car. 맞아. 맞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as the chair made by him 하고 있죠. 그 의자는 그에 의해서 만들었니? 여기나 여기 눈동자 바꾸면. 이거 그냥 눈동자로 만들라고. 응. He was made the chair. 오케이. 오늘 된다. He made the chai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럼 뭐 잘 꺼지는 거야? Was he? 이걸 능동태로 바꾸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의문문 해야지. 조금문을 왜 만들어? 그래서 그는 그 의자 만들었니는 뭐예요? Did he make the chair? 하면 되겠죠? 그가 그 의자를 만들었습니까? 묻고 싶으면 Did he make the chair? 하면 되겠죠?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관로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메일 캐리어 어쩌고 저쩌고. 메일 캐리어가 뭔데? 그거 우체통. 우체통이다. 그 포스트 박스, 메일 박스, 실직캔. 메일 캐리어가 뭐라고? 우편함이다. 포스트 박스, 메일 박스, 실직캔. 우편 뭐 그런 거. 우편 배달부. 그렇죠. 우편 배달부죠. 그니까 오 알고 있었어. 그다음에 또 기타는 그녀의 연주입니다. 기타가 그녀의 연주입니다. 무슨 주제인 것 같아? 현재겠네. 그 다리는 후에 왜 파괴되었다? 무슨 주제인 것 같아? 이러건 누구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았다? 무슨 주제인 것 같아? 과거문이네. 그렇죠? 다음에 the teacher found the key. The old lady didn't catch the bug.
Does she watch the film? 포차는 어제 그 남자의 예술 보일 때 없다. 손톱들은 너의 의견을 깨졌니? 오케이, 계속해서 43. 수동, 아,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자, 일단 조동사 배틀. 알고 있는 조동사부터 한번 뱉어보자. 뭐가 있어? 네. 어. should. should. shall. shall. can. will. 어? ought to. 오, 고급스러운 거 괜찮았어. ought to. 또. must. must. would. would. 어! 굿! 캔! 캔 아까 했고 아! 그니까 아, 진짜 어! 굿! 굿 아까 했고 어! 마이트! 그렇지! 아! 아! 마이트! 마이.. 어? 마이트 툴을 또 뭔데? 어? 아. 지어냈네? 거의 다 나왔죠? 자기가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죠. 일단 조동사 나 옛날에 내가 경험이 한 번이 이걸 막 열심히 가르쳤어. 조동사 있는 수동 때 뭐다 막 가르쳤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애가 조동사가 뭔지를 모르더라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러니까 will, can, may, might, should 뭐 이런 것들 뭐 need not 얼마 전에 가르쳤습니다. need not to라고 해서 가르쳤죠. need not 이런 것들 조동사가 갖다 ought to도 있고요. 그런 것들 조동사라고. 조동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러니까 will be pp 하면 되니까 will be pp 만들어질 것이다. will be made 뭐,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몰라, may be made.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리더스뱅크 할 때 많이 했고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be pp의 형태이며, 그 다음에 부정문은 조동사의 cannot be made, will not be made, should not be made 하면 되겠죠. You must clean the room. 너는 그 방 청소해야만 해. 그럼 그 방은 청소되어야만 한다. The room must be cleaned. must 뒤에 이 녀석이 동사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must 뒤에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must be cleaned by you 하면 되겠고요. He may not accept this lesson. 그는 못 받아들일지도 몰라. 무엇을? 이 수업을. 그러면 이 수업이 못 받아들일지도 몰라. This lesson may not be accepted. 누구에서? by him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죠?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의문문은 조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Can the computer be repaired by you? 하면 되겠죠. Can the computer be repaired by you?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누구한테 바꿔봐. You can repair the 이건 아닌 것 같고요. Can the computer be repaired by you를 능동태로 바꾸라고.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Can you repair the computer? 하면 되잖아. 그쵸? 실수지? 그쵸? 실수를 좀 줄여봐, 그놈의 실수. 알겠습니까? Can you repair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ught2가 보이네요. 그쵸? 일본 문제. 네, ought2가 뭔 뜻인데 밑에. 어트, 어트, 어트라고. 야, 어트 했던 말하는 거 아니야? 틀림이 없다. He must be a spy. Must가 안 되는데 뭐뭐이면 틀렸거든. 왜 친구를 때리는 거야? 이걸 해야만 한다. 어트는 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넌 조용히 해야만 해. ought to를 쓰면 you ought to be quiet. 그렇죠. you ought to be quiet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하네. 그러니까 ought to be should라고 의미는 똑같은데. 그러면 너는 noisy 해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는 어떻게 하냐? you ought not 해야 돼요. 너? 몰라. 해보라고. ought to를 써서 너는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해봐. you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오, you ought not to. 아까 뭐 했죠? 노이즈 써서 노이즈 써서 노이즈 해서 안 되는데 너 시끄럽게 해서 안 돼. you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노이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you ought not to be noisy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해볼까? 제가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 니가요. 제가 빅파이어트 해야만 합니까? 아니, 그래도 옵트트를 쓰면 어떻게 되죠? 아이, 아이. 아이, 아이. 흥이는 아이지. 제가, 내가, 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오늘 좀 이따가 정답이 나오면 꼭 적어놓고 어디 적어놓고 익혀? 예, 그래서 철회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조용히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I to be quiet. 그렇죠. I to be quiet 하면 되겠지. 그렇죠? die, ought to는 분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동사는 좀 특이한 편이죠. 기태야, 내가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뭐라고 영어로? Ought I to be quiet. 그렇죠. Ought I to be quiet 하면 된다고요. Ought I to be quiet 합니다. Ought to 나온 김에 복습 겸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발리볼이 뭔지는 다 알죠? 그렇죠. 기태야, 발리볼이 뭔데? 발리볼. 어, 발리볼이 뭔데? 발리볼이 발리볼이야? 그러면 발리볼 뭐 발리볼을 하는 거 흉내 내봐. 어. 에헤이 발리볼이 뭔지 모른다. 그렇죠? 알잖아 명이. 발리볼이 뭐야? 그렇지 당연히 스포츠 그렇지 발리볼 하는 거. 그렇죠. 배구. 배구야 배구 발리볼이. 아 발리볼이 배구야. 자. 웃고 있지만 발리볼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죠. 몰라도 많아두시고 발리볼 보통 발리볼이라고 부르잖아요. 발리볼을 배구라고 하죠. 누가 발리볼이라고 그래? 미치 발리볼이라고. 어? 그 아줌마들 막 수영복 입고 나가는 거 열심히 보는 거 있잖아 너. 막 특정 부위만 너 계속 보고 있잖아 너.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아, 우리는 그 파티에 초대받을지도 몰라. 우리는 내일 시험을 보게 되니? 언제 일을 물어보고 있어? 미래 일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조동사 뭐 써야 되겠네. 규칙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수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 뭐지? should get, 그렇죠. must가? must를 써도 규칙에 대한 얘기니까 must를 써서 should. obey가 뭐지죠? obey. 그렇죠. 복종하다, 준수하다. 그럼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follow. follow겠죠. 탐 메이 바이 더 블루박스 We must protect our environment. Environment 다 알죠? 네. 상관없어. Everyone will love the new school uniform. They are going to be they are going to open a new restaurant next week. Okay. Be going to도 조동사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뭐 확실히 조동사는 아니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 선생님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지도받을 수 있다. 1차는 도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진행형 비빔면 나왔어요. 비빔면 비빔피피 비빔피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진행형 수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근데 얘는 뭐 아니면 돕니다. 포커스 사진사는 뭐 아니면 뭐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왜 신경 안 썼을까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수학 공식처럼 어떤 형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빙 PP, 비빙 PP의 형태로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중이다가 뭐라고? Be being made. 한번 더, be being made. It is being made. It was being made. 그렇습니다. 네, 형태로 만들면 된다. They are making the movie in Hollywood. 그들이 뭐 한 중이다?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어디서? 할리우드에서.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ovie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영화가 현재 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The movie is being made. The movie is being made. 누구에 의해서? By them in Hollywood.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다 알겠죠? 그쵸? The movie is being made. 그 다음에 the chef wasn't preparing dinner. 그래서 요리사가 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렇죠. 디너를 preparing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러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Dinner was not being prepared by the chef.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Mother is drinking a cup of tea. She is not taking a picture of him. Were they painting the house?를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수동태 문장은 눈목태. The cake was being made by me.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Max. Football is not being played by us. The phone being watched by her. 기타분 에선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개구리들이 문근버스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뭐하자고. 그 차는 너의 아버지에게서 포착되고 있는 중이니 빵이 오버에서 구워지고 있는 중이다. 너는 내가 경찰에서 쫓기고 있는 중이다. 꽤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고. 다음 완료 시제 수동태 have 플러스 pp를 have been pp 하는 거. 그래서 완료 시제 수동태는 have been pp 그것은 만들어져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갔다. It has been made 하면 되고 it has been made they have been made. 네? 부정문은 have not 하면 되고 have not haven't pp 그래서 Stephen has lost the umbrella. 스티븐이 우산을 잃어버렸대죠? 무슨 내용 꼽이겠다 당연히? 결과적이죠.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umbrella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umbrella가 없어졌습니다. The umbrella has been lost. has been lost. 없어지죠. 분실된. 얘 붙이면 분실. 얘 붙이면 분실된다. 근데 내가 현재 완료하려니까. 그러니까 분실, 이게 빈, be lost가 분실되다 라는 뭐야? 동사야, 동사. 그래서 그러면 동사니까 이 동사를 가지고 마치 이게 go와 같은 동사란 말이야. 그럼 go를 가지고 현재 완료 시제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돼? has gone 하면 되잖아. has 뒤에 go에 pp형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be lost 앞에다가 has 오면 has 뒤에 무슨 영화가 되니까 pp형 해야 되니까 has been lost. The umbrella has been lost. by Stephen. Stephen에 의해서 분실이 당했다. 그러면 우산이 Stephen에 의해서 분실이 되지 않았다 해볼까요? 우산이 우산 그 우산은 Stephen에 의해서 분실이 되지 않았다는 당연히 뭐겠어? The umbrella hasn't been lost by Stephen. hasn't been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실이 되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Has the umbrella been lost by Stephen? 하면 되겠죠. Has it been lost? 하면 되겠죠. 난 놓는 거 나오네요. The moon hasn't been seen in the backyard by us. 겠죠. 그래서 the moon hasn't been seen. 누가 뭐 했대요? 그 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목격되지 못했다. 관찰되지 못했다. 어디에서? 뒷마당에서. 누구에 의해? 우리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기태야 준비됐지? 내가 바이어스 하는 순간 벌써 딱 준비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해줘. 위. We have seen a you. We have saw. We have saw. I think I'm going to. We have not. We have not. Not be so. We have not been so. The moon in the backyar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할래? 아니 처음부터 위부터 해줘. We have not. Seen by the in the backyard. We have not seen by the moon in the backyar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바이하고 도문을 다 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달이 뒷마당에서 우리들에 의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되지 못했다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못 봤다 그러면 되잖아. 우린 과거부터 못 봤다. We haven't seen 무엇을? The moon을. 아, 어디서? 아. In the backyard. 여기다 바위는 도대체 왜 넣는데? 바위 있어. 어? 어? We haven't seen the moon in the backyard를 수동태를 바꾼 게 The moon hasn't been seen in the backyard라고요. 그쵸. 안 써도 다 알죠? 이제 알겠어. 진짜. 그쵸. 확실하지? 다음번에 테스트 해보고 틀리면 어떡할래? 딱 봐. 너는? 난 안 맞겠다. 니 맞을 거 지문이한테 넘기겠다. 와, 맞아야 되겠어? 맞아도 되잖아. 맞추면 되지, 그치? 네, 그치? 맞출 생각을 해야지. 왜 딱딱 빠졌어? 누구는 낙 때린다고. 벌칙을 길들여진 거야. 노예 근성이 생긴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더 무비 어쩌고 저쩌고, 매니 잡스 어쩌고 저쩌고, 더 빌 해스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빌이 뭔지 알죠? 계산서죠. 20 models produced in the past 저기 더 페이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보트 저작수산 나에 의해 의뢰되었다. 현재 완료 취재를 하래요. 이 거리는 눈에 의해 폐쇄되었다. 오늘 얘기네. 그 접시는 나의 남동생에 의해 설거지되지 않은 상태다. 난 너란 얘기네. Found my in the park. Have the girls learned Chinese? They have not read the book yet. I had worn the blue shoes before I bought new ones. 그녀의 노래들은 그에 의해 두 달 동안 녹음되어 왔다. 두 달 동안이 뭐지? For two months 되겠죠, 그쵸? 먼저 스펠링 다 알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뒀을 때 탁자는 치워져 있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46 사형식의 수동태 별표 4개짜리죠? 그렇죠? 앞에서 이미 예방도 좀 뒀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왜 따로 배운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왜 따로 배운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내용이 잘 어울리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내용이 미진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입되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구입되어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물건이 주어가 되었을 때 뭐 아까 전에 내가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이거 수동태 했잖아. 그쵸? 우리 한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거.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이건 능동태 문장이죠? 따로 앉아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간접목 여러분들 중일 때 이걸 보고 간접목적어 책을 보고 직접목적어 이렇게 얘기했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두 개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주어라면 그녀가 뭐 했단 얘기야.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 책을.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책이 주어가 되어서 책이 뭐 되어졌다? 책이 주어졌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나에 의해. 이거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책이 그녀에게 나에 의해서 주어졌다 라는 얘기할 때 이걸 보고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에 여기엔 사용식일 때는 전치사가 없었죠.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녀에게를 영어로 표현할 때 다시 없던 전치사를 얘기를 뭐해야 된단 말이야. 뭐허 투허로 표현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때 투가 오는 녀석도 있고 포가 오는 녀석도 있고 오브가 오는 녀석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대체를 한번 보겠네. 그쵸? 했지? 좋습니다. Teach A, B를 바꾸면 뭐가 된다? Teach B to A가 된다. 그렇지. 됐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요동사에서 사용식을 사용식으로 전환할 때
어떤 애들은 2를 쓰고 어떤 애들은 4를 쓴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 어? 그렇겠죠, 그쵸? 몰랐다면 적어놓으라 그랬어, 내가. 기억 안 난다면.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대충 안 쓰고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기억해, 암기해. 제일 먼저 2를 쓰는 녀석에서 teach를 제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럼 뭐냐? teach AB라는 표현이니까 he teaches me English 이런 표현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he teaches English 뭡니? to me로 바꾼다. 이거 여기서 배웠죠. teach AB는 teach B to A로 바꿔 쓴다고요. teach B to teach AB는 A에게 B를 가르친다는데 teach B to A 한다. 또 뭐가 있지? give give AB는 give B to A 한다. give 동사도 전체 to를 쓴다. 또 뭐가 있고? tell 네? 아 맞네. 미안. 네 잠깐 땅콩이었어. tell AB tell AB는 A에게 B를 말해주던데 tell B to A 한다. 그쵸? 나 또 토크는 수요동사가 아니고요. 토크는 아 얘기하려고 아 토크 AB 이런 건 없습니다. 센트 어? 센트 말고 샌드겠지. 샌드 AB 하면 A에게 B를 보내주는데 샌드 B to A 한다. 어드바이스 응? 어드바이스 AB? 그건 없는데. 응. 명인이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몰라. 다 까먹었대. 해줘야죠. 해줘야 돼?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어, 수민이. 메이크? 이런 것도 있죠. 맞지. 쇼 AB. A에게 B를 보여준다. show B to A, B를 보여준다. 누구에게? to A에게. 이거 말고,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건 누구? 뭐 쓰는 거? for 쓰는 애 있죠? 그쵸? 어, 문자자. make. make AB, A에게 B를 만들어주던데, make B for A 쓴다. 그 다음 또. cook, 오, 어려운 거부터 왔네. cook AB, A에게 B를 요리해주는데, cook B for A 쓴다. 그쵸? 다음. buy AB, A에게 B를 사주는데, buy B for A 쓴다. 또. read. 어? read. read? 아, read, read는 to. read AB 하면 A에게 B를 읽어준다는데, read B to A. 기다려보세요. Write. 어? 뭐라고? Write. Write. Write 뭐 글씨 쓰다? 어, write A B 하면 A에게 B를 써주는데 write B to A. A에게 B를 써준다. 어, 그렇지. 순수미가한테. 오, 기억하네. Paint A B 하면 A에게 B를 그려주는데 paint B for A를 쓴다. 또! 어이, 통과! 예, 뭐? 야, 대충 말해. 어, 뭐? 저도 넘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4를 쓰는 애들.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브레인도 있긴 한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롱이가 얘기해줘야지. 오브 쓰는 건 누구? 그렇죠. ask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본다. 근데 ask B over A를 쓰고. 사실 이거 over랑 좀 많이 써요. take care over랑 같은 거 같지. over랑 친하게 지내. 뭐지 뭐 생각해. 아, 지금은 이거랑 상관없는 거 한 거야. 지금은 뭐 한 거냐 하면은 수동태하고 상관없이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할 때. 자, 그럼 사형식, 삼형식 이 얘기가 너무 수학 공식처럼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얘기한 건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야. 수요동사란 말도 어렵지. 치우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사. 기태, 이번에, 뭐야, 전번에 그 겨울방학 하기 전에 그랬잖아. 그쵸? 이 상을 기태에게
수여합니다. 상 받은 받은 나왔잖아, 그치? 상 많이 받았잖아. 그치? TV에서 나왔잖아. 그쵸? 그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준다, 누구누구에게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갖다준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수요동사라고 한대. 근데 혹시 프로바이드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하나 하거든요? 프로바이드가 뭔 뜻이냐?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 뜻이 뭔데? 공급하다. 그렇죠. 공급하다. 걔는 절대로 사용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공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러니까 프로바이드의 뜻이 제공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가 될 것 같은데 걔는 그게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라고 곁다리로 얘기해서 그건 일단 아니고 그런 애들인데 비 뭐를 준다! 누구에게 이 순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로 만들어버리고 직접 목적어를 먼저 가져와서 먼저 갖다 놓고 관전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으로 뒤로 보내버린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뒤로 보내버린다고 근데 동사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to를 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for를 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inquire 같은 것들 inquire도 질문하다 같은 것들 ask, inquire 같은 것들은 of를 쓴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동태 만들 때 없던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은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 얘기하고 있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가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가 가능하다 수동태 문장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는 아까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거죠 직접 목적어 아까 전에 책이 주어졌다 그녀에게 할 때 to her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A book was given to her by me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설명한 게 전치사 to, for, of를 쓰기도 한다 안 써도 되는데 쓰기도 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to 써야 되는데 for를 쓴다든지 for 써야 되는지 to를 쓴다든지 했을 때 틀렸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누구는 for를 쓰고 누구는 to를 쓰고 누구는 of를 쓴다라는 걸 지나간 문법인데 알아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she gave me a present라는 문장이 나오죠. she가 gave의 족대죠. whom 이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bill에게.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있죠. whom에게 what을 bill에게 present를 그러면 bill이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bill이 받았습니다. gave가 과거니까 bill이 받았습니다. bill was given what? by whom? by her.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Bill was, 여기에 by her부터 쓰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어수, 영어는 어수를 지켜야죠. Bill이 받았습니다. Bill이 받았어. 그 다음 뭐라고 물어볼래? 뭐가 제일 먼저 궁금해? 뭘 받았는데?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뭘 받았는데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안 하죠. 뭐?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래도 되겠죠?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A present was given. 누구에게? To Bill. 누구에게서? By her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그 얘기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간접 목적 앞에 to를 쓰고 by, get, make 이런 것들은 for를 쓰고 ask는 of를 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 by, make, write, read, sell, get 등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자, 이 be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렇죠? Bill은 보통 간접 목적어는 뭐가 와요? 사물이 옵니까? 사람이 옵니까? 사람이 오죠. 지금 설명 개똥같이 해놨어. 됐습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she gave Bill a present는 그녀가 Bill에게 선물을 사줬다는데 gave 대신에 만약에 뭘 썼다? bought를 썼다 싶시다. 그녀가 Bill에게 뭘 사줬다? 선물을 사줬다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Bill을 주어로 하면 Bill was 뭐가 돼? Bill was bought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Bill was bought를 해석하면 Bill이 뭐 되어졌단 얘기야? Bill이라는 사람이 구입당했단 얘기죠. 그래서 Bill이 뭐 무슨 뭐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구한테 구입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외울 대상이 아니고 by 동사는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로 써 있는데, 간접 목적어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사람이죠.
어?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쓰지 못한다. 왜? 당연히 by를 간접 목적으로 해서 누군가 I was bought 한 뭐야? I was bought. 나는 구입되었다죠. 그러면 make가 무슨 동사야? 뭐 하다는 뜻이야? 물론 시키다라는 뜻 말고 뭐 하다? 만들다죠. 그럼 만약에 Bill was made 한 뭐야? Bill이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그래서 Bill이 무슨 로봇이야 만들어지게? Bill was made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다? 엄청나게 어색하단 말이죠. Bill was made, Bill이 만들어졌습니다. 안 되죠. 자, write 뭐 하다야? 쓰다죠. 그럼 Bill was written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Bill이 무슨 글자야 쓰여지게? 어색하단 말이죠. 사람이 주어로 오면. 자, read, read가 되겠네. Bill was read. 뭔 뜻이 돼버려? 그렇죠. Bill이 무슨 책이야 읽혀지게? 어색하죠. Sell 뭐 하다야? 팔다. 그럼 Bill was sold 하면 뭐야? Bill이 팔렸죠. Get. 자, get a, 그러면 이거 지금 이 get은 뜻이 되게 많죠. 그렇죠. get은 뭐 get a good grade, 뭐 좋은 성적 받다 이런 뜻도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get은 get a b일 때 설명이야. get a b일 때 설명. get a b가 뭐 뜻이었더라? 그렇죠. a에 b를 갖다 주다죠. a에 b를 갖다 주다. 됐습니까? a에 b를 멀리 있는 어떤 물체를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민아 폰 좀 줘봐. 그럼 거기 있는 거 주잖아. 그렇죠. 근데 수민아 여기 가서 종이컵 좀 가져와봐. 그럼 네가 저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 그런 걸 get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get AB는 A에게 B를 갖다 줬는데 Bill was gotten 하면 Bill이 뭐 되어졌단 얘기야. 저기 있던 B를 수민이가 들고 왔다는 뜻이 되니까 어색하잖아. 됐습니까? 뜻이 어색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사용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읽혔다. 사람이 글씨처럼 쓰여졌다. 사람이 로봇처럼 만들어졌다. 사람이 구입되어졌다. 사람이 팔렸다.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그러니까, get이 잘 모르겠으면 get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왜 어색한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I got her a pencil 이런 문장이 됐죠. 그럼 I got her a pencil 하면 내가 그녀에게 뭘 갖다 줬단 얘기야? 연필을 갖다 줬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필이 이동될 수는 있습니까? 연필이 이동한대? 내가 그녀에게 연필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 연필을 그녀한테 갖다 줘야 돼. 그녀를 들고 연필한테 갖다 주는 거야. 어떤 행동이야? 그렇죠. 그럼 이동 당하는 건 당연히 뭐가 자연스러워? 연필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연필이 이동되어졌습니다 하고 싶으면 어? 펜슬 시제 과거니까 a pencil was gotten. 먼 her. For her입니다 이거. For her 잘했어요. For her by me. 이건 된단 말이야. 연필이 이동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근데 여기에다가 she를 주어로 해서 she was gotten 하면 누가 이동됐단 얘기야? 그녀가 예를 들어서 집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야 물 좀 떠가 이랬어. 어? 물 좀 떠가 그랬더니 네가 누나를 거쳐들어가지고 물한테 갖다 주는 게 자연스러워. 물을 누나한테 갖다 주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she was gotten 하는 순간 사람을 거쳐들어서 누구라도 갖다 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어때? 자연스러워. 어색해.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되는 건 그럼 되는 건 뭐냐? 보는 동사는 give 동사가 있겠죠. 아까 했던 동사들 중에 보면 되겠죠. 되는 동사 ask 되네. 그래서 ask 가지고 수동태 두 개 만들면 I asked her a question 이란 문장이 있다. 난 그녀, 이건 지금 문법이죠. 난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녀가 질문을 받았다. 한 가지 질문을 나에 의해서. 이거 되겠지, 그치, 수민아?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되지? 그녀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She was asked what? A question by m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질문되어졌습니다. A question was asked. 그렇지. Of her by me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공지사항 읽어봤죠?
주목이 시험지 있으니까 치시고요. 그 다음에 EBS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거. 자, 쿡 될까 안 될까? 쿡 가지고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렇죠. 식인종이죠. 됐습니까? 바이 안 되고. 페인트 가지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람이 색칠되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되겠죠, 얘도.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지금. 그 다음에, teach AB. 그러면, teach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가 가르쳤다. He taught us English.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았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we인데? I, we. Were. 그렇죠. we were taught what? English. by whom? by him. 그 다음에, 영어가 가르쳐졌다 되겠죠. 영어가 가르쳐졌다. 그렇죠. English was taught minus to us 라니까. teach죠. to us by him. 이 두 가지가 된다고. teach는 두 가지가 되겠고요. give 되고, 그 다음에 tell 가지고 사형식 문장.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가지고 놀면 되겠네. 나는 말했다. told. 누구에게? them에게. 무엇을 더? 들었을. 그러면 그들은 들었다 하면 되겠죠.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hear 동사를 쓰는 게 아니야. tell 동사를 수동태로 쓰는 거야. 그들은 들었습니다. They were told what? The truth. By me.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무 작네. 그 다음에 진실이 말되어졌다. 진실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진실이 전달됐습니다. The truth was told. On them. 그렇지. To them by me.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nd 될까 안 될까? send 됩니다. 됐습니까? send 돼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I send 과거를 I sent them a gift. 그러면 일단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y 과거니까 they were sent. 그들이 받았습니다가 되니까 they were sent what? a gift by me. 그 다음에 선물이 보내졌습니다. A gift was sent on them to them by me.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hey were sent가 그들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받았다. 그 다음에 show. 이 showed me a card. 그가 나에게 카드를 보여줬다. 그러면 내가 봤다라는 얘기할 때 I was shown, showed 할까요? I was shown 되고 I was shown 되고 I was shown what? a card by him. 그리고 그 다음에 카드가 보여줬습니다. a card was shown on him, to him. 아 미안합니다. to me 됩니다. to me by him.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가능하다. 근데 사람을 팔고 사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들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글씨처럼 쓰지도 마시고 사람을 책처럼 읽지도 마시고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 주면 될 걸 사람을 들고 물건에게 갖다 주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스테이션 카드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도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디저트인지 알지? 그렇죠. 이건 디저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이거 데저트인 거 알고 데저트는 데저트라고 읽었을 때 뭔 뜻이지? 그래서 디저트라고 읽으면 버리다. 네? 후식은 여기 있고요. 네? 얘를 데저트라고 읽으면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면 사막. 얘를 여기다 강세를 넣으면 얘랑 발음이 똑같아지는데 뭐라고 디저트가 된다고. 근데 디저트의 뜻은 버리다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몰랐다 말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 또 해가지고 또 시대. 이거 무슨 시제지 3번이요? 미래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과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스레드 SD 안젤라 그는 손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 편지는 리타에 의해 나에게 쓰여진 것이다. 자, 오영신 문장의 수였어. 이렇게 좋아해. 뭐 한 유닛 끝날 때마다 막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야. 우후!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좋아.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 열심히 배우니까 기분이 어처구니. 오형식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오형식 문장의 형태. 자, 오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자, 첫 번째 A를 B라고 부르다가 있죠. A를 B라고 부르다. 쟤네 A에게 B를 얘기해 주다. A를 B라고 부르다가 뭐였더라? Call A, B. I called him James. So he is James. So A is B가 되는 문장이죠. 오형식의 첫 번째 형태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오형식 문장의 특징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오형식 문장의 특징이었습니다. I call her Jane. So she is Jane. 내가 그녀를 Jane이라고 부르면 그녀는 뭐다? Jane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형태 make A 어떤 형태가 있죠. She made me happy죠. She made me happy.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A is 어떤이 되죠. So A is 어떤 상태. Make A 어떤의 뜻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하니까 그러므로 A는 어떤 상태가 된다. A는 어떤 상태가 된다.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그 오형식의 세 번째 형태 뭐가 있습니까? want a to do가 있죠. want a to do. want a to do의 뜻은 뭐예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I want you to go there so I go there. 난 네가 거기 갔으면 해.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간다가 되는 거죠. so a가 뭐 한다? 어떤 do를 한다. I want you to go there so I go there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want 같은 게 아닌 경우. 그렇죠? 뭐가 있어요? make a do가 있고 또 see a do 또는 뭐 doing. 이렇게 총 네 가지 오형식의 주어 많이 쓰이는 형태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죠. 이거 사역동사. 그다음에 C, A, do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또는 C, A, doing은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을 보고 오형식이랍니다.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call A, B하고 tell A, B는 전혀 다르죠. tell A, B는 A에게 B를 말해준다. I told her the truth, so she is the truth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사형식이었고요. call AB는 A를 B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A는 B다가 되는 거 이해 오해하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들은 왜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형식 문장의 수용태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오형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형식에는 목적어가 몇 개 수동태에 맞는다 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형식의 목적어 몇 개? 그렇죠? 한 개죠. 나머지 하나는 목적격 보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수동태하고 다 똑같습니다. 목적격 보호는 어떤 형태로 be 플러스 pp 뒤에 그대로 쓴대요. 뭔 얘기냐? The boy painted the room blue래요. 이거 아까 했던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거죠.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럼 paint a 어떤 하면 뭐예요? a를 어떤 색으로 칠하다. so the boy painted the room blue. so the room is the room 시의 과거니까 the room was blue라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이건 우리가 왜 확인할까?
The boys painted the room blue, so the room was blue. So the room was blue. 이 짓은 왜 하죠? 이 문장이 몇 형식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5형식. 5형식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쉽죠? 그렇죠? 그러면 the room was painted. 그 방은 뭐 되어졌다? 칠해졌다. 어떤 색으로? 파란색으로. 누구에서? 수민이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teacher makes, 아 이걸 하자. The teacher is making 수민 sleepy. 됐습니다. The teacher is making 수민 sleepy. 수동태로 바꿔줘. The teacher is making 수민 sleepy. So 수민 is sleepy. 5형식 맞네, 그쵸?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그실 보이죠? The teacher is making 수민 sleepy. So 수민 is sleepy.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수민 우리 기태 할 차례 본다면 is Okay, 그래서 기태야 이렇게 하면 돼. The teacher is 아 수민 is being made sleepy by the teacher.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죠. 맞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The teacher. The teacher. 둘 자. 진짜 잘하네. 그쵸? 졸지 말고 자요. 그렇습니까? 꼭 자야 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목적격 보호를 be plus ppd에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가 the room was painted blue. painted 없어도 되겠죠? the room was blue.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ndrew asked her to leave. 이거 want A to do 라고 했던 그 구조죠. want A to do 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sk A to do 는 뭐였더라? A가 뭐뭐 하라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그래서 Andrew가 그녀에게 뭐 하라고 요청했다? 떠나라고 요청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요청받았어? 그녀가 언제 요청받았어?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요청받았습니다. She was asked 뭐 하라는 것? to leave. 누구에 의해서? by Andrew.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요청받았으니까 떠날 것을 앤드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목적격 보호인 원형부정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형부정사를 뭐로 바꿔서 쓴다? 투부정사로 바꿔서 쓴다. 그래 뭔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 made him wake up. I made 기태 wake up. 한 뭔 소리야 기태야? I made 기태 wake up. 그렇죠. 난 시켰단 말이죠. 누가 뭐 하도록 기태가 깨어나도록. 그래서 I made 기태. I made him wake up. 그럼 이제 눈노트 아 수동태를 바꿔줘. 힘이 썼으니까 기태로 할래? 기. He was made. 어? Wake up by me.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He was made to wake up by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기 원형분명사 충분히 바꿔 쓰라고 했잖아. 여기 원형분명사 웨이크업 이런 걸 뭘 써라 푸 웨이크업 하라 이 말이지. 근데 왜 이래야 될까? 자, 이 메이드는 메이크의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면 동사의 무슨형이야? 과거형이니까 얘는 여전히 동사죠? 그쵸? 근데 이 메이드는 메이크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고 얘는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얘는 눈. 그렇죠? 눈의 얘기는 얘는 동사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 사역 동사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얘는 동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다 충동사 와야지 원형동사가 오면 안 되지. 더 이상 사역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툴을 써야 된다.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they made him go there. 그들이 그를 그 거기 가도록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he was made. 그는 여기에 made는 선생님 아까 전에 뭐 make 동사는 뭐 he was made 이러면 그가 만들어졌다기 때문에 어색해서 안 된다면서요. 이 make는 만들었다가 아니고 뭐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e was made에서 그는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지시받았습니다. To go there 하는 것을 거기에 가는 것을 써야 되겠죠. 얘는 더 이상 사용해서가 아니죠. 거기에 가다를 쓰면 안 되고 그들은 그를 거기에 가 시켰다지만 그는 지시받았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을 이 툴을 주의하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she was never seen 어려운 거 없네요. 그렇죠. 당연히 elect가 뭐야? elect 그거 해봐. 그렇죠. 뽑다 이 말이죠. 그럼 elect A, B 하면 뭐야? elect A, A가 뭐야? 내가 A, B 둘 다 명사야. A, A 그렇죠. A를 B로 뽑다죠. 그러니까 elect A, B 하면 A를 B로 뽑다. 처음에는 의자 사람이죠. 체험엔 누군 알겠죠? 누구신지 어디 있어? 또 있잖아 체험에. 그다음에 테스트 소어부터 소문을 막아달라고. 막아다가 뭐죠? Go out, be out, get out 이런 소리 했죠? 그다음에 뭐를 그랬다. 꽃에 물을 주다가 뭐죠? Water the flowers. 성문은 열려진 채로 막은 상태였다. 그가 도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되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예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 치러 가야 되는 거 알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처럼 리유 리유 나 원래 모범이었잖아. 25 원래 난 모범이었어. 안녕하세요.